말랐구나. 지금 여기 유명산 밸리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선착순 사이트라서 예약은 안 돼가지고 일단은 계곡 5번 사이트로 지금 지정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여기 머물렀었거든요. 그 관리실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 머물렀었는데 오늘은 계곡이랑 좀 가까운 사이트에다가 피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호수 근처에서 이렇게 캠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5번 사이트가 어디야? 와,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리고 옆에 지금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용히 피칭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쭈부 He doesn't like it. Just like just take it, you know. 오늘은 오랜만에 버팔로 타프 스크린을 한번 피칭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지붕의 갈색 부분이 가운데가 오도록 먼저 이렇게 펴줄 거예요. 폴대 세팅하고 그 다음에 팩다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사이드 풀 때는 높이가 170이어가지고 170에다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폴대가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더 가져왔는데 버팔로 옛날에 쓰던 걸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옛날에 버팔로 쓴 폴대인데 사실은 뭐 메인 폴대도 다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거의 없어요. 다행히 사이드 폴대는 괜찮아서 두 개를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루프는 버팔로 텐트에서 쓰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엄청 금방 완성을 한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엄청 힘든데 이제 치는 방법을 알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는 것 같아요. 아, 폴대는 있는데 여기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두 군데다 묶었어요. 완성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피칭하는 버팔로 텐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더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라이너 시트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기 버팔로 텐트에다가 야침 모드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좌식 모드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발포 매트랑 좀 깔아볼게요. 조금 뜯어지면은 다시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진 다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타터 스크린을 잘 설치를 했어요. 지금 좌식 모드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강아지들이랑 같이 이제 좌식 모드로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계곡 5번 사이트에서 머물 거예요. 어비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계곡도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텐트 벽에다가 마킹을 해가지고 기저귀를 채워놔야 돼요. 목말랐구나. 산책하다가 솔방울 큰 걸 엄청 큰 걸 주웠어요. 두부가 솔방울을 좋아해가지고 한번 가져다 주겠습니다. 요즘에 화식이 좋다고 해서 닭고기 화식을 한번 사봤어요. 굉장히 잘 먹네요. 두부가 입이 짧은데 다 먹었어요. 얼굴 좀 닦아줘야겠다. 파전을 좀 먹어볼 거예요. 지금 사이트가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좀 조용조용히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들렸던 가평 고릴라 캠핑에서 장작 7,000원짜리를 또 사왔어요. 저번에 썼는데 너무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다시 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착화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종이로 한번 붙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걸리 오늘 챙겨왔습니다. 같이 한번 파전이랑 먹어볼게요. We have a crazy dog park all the time. You can't come here. 오, 진짜 맛있어요. 끝에 잔맛 진짜 이거 맛있다. 이거 한 병 더 사가지고 올까 생각했었는데 아 좀 아쉽네요. 한 병만 사와가지고 이거 막걸리 마시고 끝맛의 잣 향이 되게 진하게 나요. 오늘은 벤달팽님이 불을 붙이고 있어요. 불이 잘 붙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휴지를 사용하네요. Works 불이 붙었어요. 불 안 붙을 줄 알았는데 너무 황당하네. Told you. Good job. 그 뭐지? 장작이 진짜 좋은 장작인 것 같아요. But problem is like we wasted half of tissue here. It's only better than the It's cheaper than buying the fluid. 절반이 없어졌어요. 4월 초긴 한데 아직은 밤에 좀 쌀쌀해가지고 이렇게 난로를 피우려고 합니다. 우리 이게 버팔로 텐트라 조금 텐트가 크긴 한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라이터를 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꺼낼 때 그냥 이렇게 문 열어가지고 필요한 거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꺼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해? 땅 판다. 지금 두부가 여기다가 땅을 팠어. 너 왜 그래? 여기 땅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자꾸 고기 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부랑 되게 오랜만에 캠핑 온 것 같아요. 두부가 워낙 사이즈가 작고 멀미를 좀 많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캠핑을 할 때 자주 데리고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벤달팽님이 같이 와주셔가지고 두부랑 같이 올 수가 있었어요. 덕분에 두부도 여기서 편안하게 잘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젠 마무리하고 자려고 해요. 내일만 뵐게요. Good morning.
여기가 호수 근처 산책로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뒤에 보고 있는 산도 굉장히 예쁩니다. 11시 퇴실이라서 아침 먹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 한 잔 먹고 이제 준비하고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티백으로 되어 있는 원두커피입니다. 벤달팽이님은 따뜻한 걸로 먹고 저는 아이스로 먹으려고 지금 얼음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조금 따뜻한 거 마시다가 차가운 걸로 마셔도 될 것 같아요. 티백이니까. 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고 남은 티백으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제 두부가 땅을 팠는데 여기 지금 싹이 자라고 있어요. 이 digging like a heart shape. Oh, yeah, it's a heart shape. Oh, heart shape. Where's the sprout? Right there. Oh yeah, a little sprout. Oh. Yeah, it's a heart shape. Mm, heart shape and the little sprout. Dubu made life. Yeah. 이렇게 여기 이렇게 1박 2일 동안 캠핑 잘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다음에 만나요.